혹시 남자 보실 때 그 몸 중에 어디가 제일 이런 데가 좋아? 아 진짜 남자 몸 중에 이건 되게 새로운 답인데 처음 나왔거든요? 이거 너무 왜요? 솔직하게 너무 활성인 것 같은데 네, 오늘은 제가 서울대학교 강연을 하러 왔어요. 그래서 온 김에 제가 길거리 인터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여자분들이 남자를 볼 때 가장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, 제 생각에는 어깨가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떤 부위가 제일 매력적으로 느껴지는지 제가 한번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혹시 서울대 다니시나요? 네. 오, 남자 볼 때 제일 많이 보는, 일단 눈에 네. 보여야 되니까 네. 가장 먼저 보이는 어깨? 어깨 근육으로 넓은 게 좋아요? 아니면 뼈대가 넓은 게 좋나요? 뼈대가 넓은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혹시 남자 볼 때 몸 중에 어디가 제일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? 저는 무조건 어깨예요. 아 진짜요? 네. 아무리 복근이 있어도 어깨가 좁으면 어차피 옷에 가려지기 때문에 와. 어깨가 넓으면 좀 듬직하니까 남자 몸 중에 혹시 어디가 제일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? 엉덩이. 엉덩이. 아 엉덩이 처음 나왔거든요? 위에 엉덩이가 잘 차 있는. 아 위에 엉덩이가 차 있는. 디테일하네요. 네. 운동을 하실 때나 아니면 얇은 바지 같은 거 입었을 때 제가 보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 부분이 보이니까. 아 지금 인터뷰하고 있는데 혹시 아이고 혹시 남자 보실 때 그 몸 중에 어디가 제일 이런 데가 좋아? 아 진짜 옆통? 왜요? 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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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다 다리 허벅지가 좀 어땠으면 좋겠어요? 이거 너무 왜요? 솔직하게 너무 활성인 것 같은데 탄탄하면 탄탄한 거 약간 말복지처럼 좀 갈라진 그거는 좀 부담스러워. 아 약간 네네. 두꺼운 허약할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좀 탄탄한 바지 매력, 반전 매력. 아 바지 입었을 때 몰랐는데 반바지 입으니까 이제 막 너무 좋아하시는데 아 그럼 남자분 중에 쇄골이 쇄골? 네. 아 여기 있는 쇄골 네. 왜요? 그 뭔가 딱 봤을 때 섹시한 아 진짜요? 이건 되게 새로운 답인데 보통 뭐라고 해요? 보통 다른 근육을 얘기하는데 마른 석 같은 진짜? 상체? 네. 마른 약간 왜소해 보일 수 있도록 내가 옆에 섰을 때 뭔가 좀 그럼 하체는 안 보세요? 상대적으로 덜 보는 것 같아요. 저보다 얇으면 안 될 것 같아요. 그것만 아니면 남자 보실 때 몸 중에 어디 제일 많이 보시나요? 치골? 치골 잠깐만 처음 듣는 답변인데 처음 볼 때 치골을 볼 수가 있나요? 없지만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? 지금 상상하신 것 같은데 약간 섹시한? 진짜? 얼굴보다 몸인가요? 몸보다 얼굴을 보시나요? 몸? 몸 그러면은 남자 얼굴이랑 몸 중에 어디에 조금 더 매력을 느끼세요? 둘 중에 몸이요. 몸? 네. 왜요? 그냥 남성다움이 느껴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네. 그래서 얼굴은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. 진짜요? 그럼 얼굴이랑 몸 중에서는 어디가 더 매력적이에요? 몸이요. 몸이 약간 큰 스타일이 조금 더 좋아요? 네. 진짜요? 몸이요. 얼굴은 한순간인데 몸은 좀 오래 가니까. 현실적인 답변을 알겠습니다. 얼굴. 몸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좋아요. 얼굴 입장은 어떤가요? 저도 몸으로 바꿀게요. 몸이 더 이게 비율이 비중이 크니까. 얼굴 비중보다 몸이 더 크니까. 네. 얼굴이랑 몸 중에 조금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곳은 어딘가요? 몸이요. 몸이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여요? 왜요? 왜요? 저는 얼굴을 잘 안 봐가지고 몸이 조금 더? 네 저는 몸이요. 제가 일단 얼굴을 잘 안 보고요. 몸이 좋아야지 옷핏이 그럼 덩치 큰 분이 조금 더 이제 매력적으로 보인다. 맞아요. 알겠습니다.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